저기 뭐야? 뭐 묘기 부리는 거지. 아니 저러고 가는 게 또. 예. 저러고 가? 가지. 지금 재미로 가는 거야. 여기 애들은 참 재밌어. 저러고. 퀵 서비스면 저거잖아. 뭐 배달하는 애들. 여기 안에서 가. 비프 커리. 이건 뭐야? 돈까스 커리. 와. 많이 드셔. 상추 냄새는 안 나지? 근데 이 땡큐 안 한다더라고. 그러니까 나 이거 매콤하고 괜찮네. 하바네로 넣었구나. 저게 좀 매콤하네. 거기 연기자 쪽 거기 있어. 그건 낫지. 맛있다 이거. 매콤하니까 더 맛있네. 일단 이게 좋아. 응? 이거 좋아. 하바네로가 들어간. 이거 뭐 제목 뭐라 그랬죠? 맞나? 진저 뭐? 진저 어쩌고 저쩌고 하바네로지. 저게 라면 집도 있었는데 지금도 있나? 아니지. 여기 라면 집도 아직 있을까? 저게? 거기서 줄 서서 먹던데. 거기는 뭐 한국 사람이 있는 거야? 진짜? 그 라면이랑 또 해물 이렇게 칠리 소스를 해가지고 술을 잘못했는지 딱 먹었는데 요런 무슨 냄새가 확 나는 건가? 된장맛 이런 거? 노른자? 노른자 같은 거 모르겠어. 모르겠어. 못 먹겠다. 아, 여긴 다운타운에 밥을 먹고 이제 맛있는 커피를 먹으러 가죠. 우리 옛날 매니저. 우리 옛날 매니저는 97년도에 결혼하고 2000년도에 미국으로 결혼하고 여기 아예 이민을 왔나 봐. 너무 좋겠다. 이 딴따라 바닥을 떠난 지 꽤 됐고 편하게 살고 있어. 필지 커피. 들어가요. 들어가. 이건 되게 맛있게 먹겠다. 안 먹어. 너만 먹어 이제. 2시 반까지 간다 그랬어. 여기 와. 거기 조금 더러워. 거기가 2시간 반 걸려. 아, 이제 팜스프링 쪽으로 이동을 할 건데 팜스프링 가면은 일단은 그 팜스프링에 그 서부에서 그래도 좀 큰 아울렛이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모두 사고 좀 그래야지. 그때 살려고 돈을 거의 아끼고 있었지. 그리고 거기에 가면 뭐 한국에서 가수들이 와서 공연을 한다고 하는데 뭐 거기서 내가 오프닝 게스트로 그냥 초대가 돼서 간만에 노래는 안 하고 노래는 우리 팀이 없으니까 노이즈 팀이 없으니까 그냥 가서 그냥 3회 정도 간단하게 오프닝 그 정도 하고 거기에서 이제 놀 수 있는 게 많으니까 리조트니까 수영도 하고 여유 있게 좀 쉬다가 이제 한국으로 가서 이제 다시 내가 하던 일을 해야지. 거의 뭐 20일 조금 안 됐는데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 가는 것 같고. 뭘 먹어 그렇게 맛있게 여보? 어? 크루아상. 여보 이렇게 맛있게 먹어? 크루아상. 그래서 좀 아쉽긴 한데 다음에 한 달 정도 코스로 와서 그때는 더 액티비한 스포츠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좀 찍어서 업로드를 할 예정이고
지금 여기서 못한 게 뭐냐면 내가 스케이트보드를 잘 타는데 스트리트웨어 스케이트보드의 원산지인 여기 미국에 와서 스케이트보드를 타면서 좀 뭔가 이렇게 재미를 좀 주려고 그랬는데 집이 너무 많아. 자 스케이트보드 지나간다. 자 저 지나가네. 저 지나가네. 와 스케이트보드 나이가 뭐 한 40 된 것 같은데 스케이트보드 잘 타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보여주고 싶은데 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스케이트보드까지 갖고 다니기가 좀 그거는 좀 놔두고 일단은 거기 판타지아 쪽을 넘어가서 거기서 좀 일어나는 에피소드랑 좀 즐기는 것들을 좀 찍어서 올리도록 할게. 케이블 타? 어? 케이블은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아울렛다? 아울렛도 당연히 가야지. 한국에 없는 거 사서 자랑해야지. 안 그래 자기야? 한국에 없는 거 사서 자랑할 거다.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다 거기 가면 있어. 어떻게 하지? 야 이건 커피 케이스가 너무 멋있다. 스타벅스보다 더 멋있다 이거요. 있어. 어? 이거 만난다 봐. 맛있어? 맛있다. 여기 무슨 과일 같은 거 들었나 봐. 민트. 뭐야? 나 이거 좋아해. 이 안에 민트 들어있구나. 오 예. 근데 커피야? 어. 베이스는? 커피야. 나 저기 뭐야? 포 먹을 때도 민트 넣어서 먹잖아. 맞죠? 어? 그런데 요새는 민트랑 실란트로랑 같이 넣어서 먹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쳐다봐. 불 때린 놈이네. 원래 그렇게 먹는데. 원래 양쪽 다 넣어서 먹어? 근데 난 멕시칸 음식이 맛있긴 맛있더라. 왜? 멕시코 음식이 좋아. 어, 건강식이고 맛있더라고. 멕시칸 요새도 엉덩이 수술한다며? 거기는 이게 기준이 예상돼. 그냥 그좀 웃기지 않냐? 어떻게 미의 기준이? 나름대로 틀린 말이야. 혜영 있잖아, 173 분이래. 응. 걔를 우연히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어. 아 진짜? 미국에서?